애연가들이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뉴욕시 아파트 거주자들은 집안에서도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기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. 특히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높았습니다.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어제 세 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물주에 대해 해당 건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지 여부를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금연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$10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에릭 마틴 딜란 의원을 통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집안과 출입구의 15피트 이내 외부 공간뿐 아니라 발코니, 뒷뜰, 옥상, 세탁실 등 공용구역의 흡연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공지해야 합니다. 조례안은 또 리스, 신규, 갱신 계약 시 관련 규정이 명시된 부가 서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비흡연자가 집을 구할 때 원치 않는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건물주는 이 밖에도 규정을 위반하는 세입자를 시보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 건물주가 공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반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동안 첫 위반 시 200에서 $400, 두 번째 위반은 500에서 $1,000, 세 번째부터는 $1,000에서 $2,0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